북한 규탄 공동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추가로 11월 10일 현대기아노동자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준비위원회에서도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. 또한 지난 2020년 7월 6일에 김진표 의장이 대표로 발의했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이 3년 넘게 지역 갈등, 주민 갈등 부추기는 김진표 국회의장 규탄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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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구호는 김영수 군공항특위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결성 반대! 결성 반대!